지난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였기 때문에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세트피스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내내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와 공격 두 가지 모두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끝나고 포스테콜로 감독의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실점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세트피스 수비를 고쳐야 될 것 같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포스테콜로 감독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트피스 수비만 고친다고 해서 우리의 성적이 좋아진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건데 세트피스 수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우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만 문제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이 멘트가 세트피스 수비가 문제가 아니다 라는 멘트가 아니고 세트피스 수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도 고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긴 한데 이번 시즌 토트넘이 세트피스 때문에 잃어버린 승점을 생각을 한다면 세트피스 수비에 조금 더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세트피스에 대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의 XG값 그러니까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 에버튼이 16.9골로 1위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벌리와 함께 7.7골로 꼴등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할 가능성이 높은 팀을 살펴보면 맨유, 벌리, 그 다음에 토트넘입니다. 세 번째로 토트넘이 13.79골로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 위기가 가장 많은 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기록도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아스날이고요. 토트넘은 11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10번째로 득점이 많은 팀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실점을 살펴보면 세트피스 상황에서 아까는 실점 위기의 가능성을 봤다면 실제로 실점한 골은 토트넘이 12골로 프리미어리그 전체에서 맨유와 함께 6번째로 실점이 많은 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거나 이제 득점에 실패할 때 반복되었던 문제점들이 이번 시즌 내내 똑같거든요.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들이 비카리오 골키퍼를 방해하는 동작을 강력하게 취하고 있죠. 비카리오가 몸싸움에 약한 선수라는 게 이번 시즌 중반부터 이제 두드러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세트피스가 나옵니다. 이 장면도 비카리오에게 한 명이 붙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코너킥이 올라올 때 비카리오와 한 선수가 몸싸움을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비카리오가 상대 공격수랑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점프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분명히 비카리오의 위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크로스를 비카리오가 걷어내질 못했고요. 뒤로 흐른 볼을 안으로 다시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 득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가 피지컬이 좋은 에버튼과의 경기였어요. 그래서 에버튼이 계속 이런 장면 씁니다. 이 장면도 보시면요. 정말 노골적으로 비카리오 앞에 진로를 방해하는 선수가 한 명 있죠. 그리고 여기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이 공간으로 볼이 떨어지는데 비카리오가 나와서 이 공간에서 펀칭을 해야 되는데 펀칭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에서도 편안하게 상대팀이 머리에 맞춰서 유효슈팅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카리오가 몸싸움에 막혀서 골대 앞으로 나오질 못하고 있죠. 이 뜻은 비카리오가 이 앞공간에서 공중볼에 대한 장악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북런던 더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비카리오 골키퍼 옆에 벤화이트가 붙어있거든요. 벤화이트가 아스날의 경기를 보면 뭐 토트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골키퍼에 가서 방해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스날이 코너킥을 올릴 때 비카리오 골키퍼가 요 앞공간에서 나와서 볼을 걷어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앞공간에서 비카리오가 수비수의 방해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하베르츠가 박스 앞쪽까지 들어와서 여기서 공중볼에 머리를 맞춰서 득점을 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이런 문제가 이번 시즌 내내 반복이 되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은 필요 없는 실점을 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또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의 위치가 약간 애매할 때가 많아요. 손흥민 선수가 공중볼 상황에서 제공권이 좋다거나 헤더 경합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물론 토트넘이 제공권 싸움에 그렇게 강점이 있는 팀은 아니긴 하지만 손흥민을 수비할 때도 박스 안쪽에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냐면 손흥민 선수가 한 선수를 마크하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코너킥이 올라올 때 손흥민 선수가 앞에서 막아야 되는 선수를 순간적으로 놓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공격수에게 약간 잡아 끌리는 동작이 있긴 했지만 여기서 경합을 못해주고 앞쪽에서 머리에 맞춰서 득점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장면이 나왔어요. 이 장면도 손흥민이 왜 굳이 이 박스 안에 있었어야 됐을까?
오히려 손흥민이 이 쿨루셉스키가 있는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역습을 노린다면 오히려 상대팀이 손흥민 때문에 수비수 한 명을 뒤쪽에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박스 안에 선수 숫자를 한 명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손흥민을 박스 안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손흥민이 못하는 제공권 싸움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너킥이나 프리킥 키커가 손흥민이 아니라 포로라던가 메디슨 이런 선수들이 킥을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킥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박스 안에서 안쪽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아무리 이 안쪽으로 뛰어들어가 봐야 제공권 싸움에 강점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할 가능성이 높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난 경기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박스 외곽에서 뛰어들어가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사실 손흥민은 거의 위협적인 선수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메로가 손흥민을 앞에 두고 오히려 약간 손흥민을 방해물처럼 활용을 하면서 아스날 선수들과 손흥민 그리고 로메로 요 세 명의 라인이 이제 일직선상에 배치가 되게끔 만들어 놓는 역할로 손흥민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 로메로가 손흥민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스날 수비와 1대1로 붙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두 가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손흥민을 이제 방해물로 쓰면서 그런데 상대팀 입장에서도 손흥민을 따라가는 것보다 당연히 로메로의 이제 움직임만 주시하고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제공권 싸움을 할 수 있는 선수라면 이런 페이크 동작이 속을 텐데 늘상 이런 장면이거든요. 로메로가 손흥민을 앞에 두고 바깥쪽으로 돌아뛰는 척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스날 선수들 이 앞공간에 있는 웨데고르와 파티가 로메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는 로메로를 따라서 웨데고르가 움직이고 그렇다면 토마스 파티는 그냥 그대로 손흥민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을 보면 이미 웨데고르가 로메로를 따라가고 있고 손흥민 선수는 뒤로 빠지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뒤로 빠지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토마스 파티가 뒤로 물러나면서 손흥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박스 안에서 손흥민이 공격을 하러 들어가는 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이제 아스날을 보면 아스날의 코너킥이 이번 시즌 정말 뭐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는 압도적이고 아스날의 세트피스 상황에 대한 연구가 진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이 아스날의 이 세트피스에 대해서 이번 경기 심지어 본인들이 세트피스 수비나 공격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거의 안 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강한 이유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물론 이게 2월 달에 나온 자료긴 한데 코너킥이 올라올 때 이제 페널티 박스와 그리고 골 에어리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코너킥 공격을 할 때 골 에어리어에 얼마나 많은 선수가 배치가 되느냐 이거를 이제 평균을 낸 거예요. 아스날은 3.31명 코너킥 때마다 요 골 에어리어에 3명 이상이 들어갑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하게 3명 이상 배치를 하는 팀이고요. 다른 팀들을 살펴보면 아스날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토트넘 같은 경우는 골 에어리어의 평균 숫자가 1.9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이 골 에어리어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가 또 있냐면 아스날은 거의 모든 코너킥을 인스윙으로 올린다. 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스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왼쪽 코너에서 찬다 하면 오른발로 차니까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감아 들어오는 코너킥이 나오고요. 왼쪽에서는 왼발로 차면 왼쪽에서 감아 들어오는 코너킥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게 아스날이 이 안쪽에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코너킥이 안쪽으로 감겨 들어와야 이 많은 선수의 그 숫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오른쪽에서 차는데 오른발잡이가 차서 바깥으로 휘어나가거나 왼쪽에서 차는데 왼발잡이가 차서 바깥으로 휘어나가면 골 에어리어 안에 선수가 많은데 골 에어리어에 선수가 많은 것을 활용을 못한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날의 재밌는 기록이 어떤 게 있냐면 코너킥을 찰 때 가까운 포스트로 차는 빈도가 먼 포스트로 차는 빈도보다 훨씬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골 에어리어 안쪽에서 가까운 포스트 이 지역에 29%와 25% 정말 집중적으로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노리기 위한 아스날의 전략이 어제 토트넘전에서 넣었던 호이비에르의 자책골 하베르츠의 코너킥 득점 두 가지가 똑같은 패턴과 똑같은 위치에서 먹혔습니다.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아스날이 골 에어리어의 요 앞쪽
요 공간으로 붙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선수들은 뒤쪽에서 일단 출발합니다. 뒤쪽에서 일단 출발하고요. 뒤쪽에 있다가 요 안쪽 공간으로 이제 뛰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코너킥이 올라올 때 아무래도 수비 입장에서는 볼을 바라봐야 일단은 대비가 되니까 볼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뒤통수 쪽에서 보이지 않는 쪽에서 아스날 선수들이 모여있다가 앞으로 뛰어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선수를 붙잡기가 매우 힘들어지겠죠. 만약에 아스날이 보통의 팀처럼 가운데 지역에 있다가 들어간다면 수비수 입장에서는 볼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들어오는 공격수도 바라볼 수가 있는 시야 각도가 형성이 되는데 이런 시야를 확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날이 이 앞공간으로 선수들이 뛰어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득점을 했던 선수가 바로 하베르츠죠. 우리 하베르츠가 이 안쪽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일단은 토트넘의 선수들이 하베르츠의 움직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카리오 골키퍼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앞쪽으로 떨어지는데도 못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코너킥이 올라오고 딱 그 자리 아까 보여드렸던 아스날이 원하는 골대와 가까운 지역이면서 골 에어리어 안쪽 이 공간에서 헤더가 이루어지고요. 여기서 득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골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 에어리어와 가까운 지역 이번에는 왼쪽에서 올라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공간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뒤쪽에 모여있다가 이제 토트넘 선수들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뒤통수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뒤에 있었던 토미아스가 이 앞공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뛰어 들어오면서 뒤쪽에서 갑자기 앞으로 등장을 하니까 호이비에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토미아스랑 몸싸움을 하다가 어설프게 머리를 갖다 대면서 실점을 하는 장면이죠. 이 실점도 뭐 호이비에르의 미스가 나오긴 했지만 딱 아스날이 원하는 공간에서 득점이 나오는 거였죠. 토트넘이 너무 할 정도로 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연속적으로 비카리오가 묶여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계속 고쳐주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패턴이 이제 워낙에 유명해지면서 우리 대표팀도 최근에 일본 만났을 때 이제 어떤 모습을 보여줬냐, 이게 우리가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우리 골키퍼 백종범 골키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키퍼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한 선수가 백종범 골키퍼에게 달려들려는 동작을 취하죠. 그러니까 골키퍼와 일본의 공격수 사이로 우리 수비수 한 명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 골키퍼를 방해하는 일본 공격수를 우리 수비수가 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키퍼를 보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가 자유로워지면서 코너킥이 올라왔을 때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뛰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토트넘뿐만 아니라 이제 골키퍼가 방해를 받는 팀들은 골키퍼와 상대 공격수 사이에 골키퍼를 보호해주는 선수를 한 명 배치하는 게 이제 세트피스 수비 전략 중에 하나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은 무슨 일인지 몰라도 어제 그런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아스날은 원래부터 아스날의 경기 딱 한 경기만 봐도 압니다. 벤화이트가 골키퍼를 잘 방해하는 선수라는 걸 아는데 이거에 대한 대처도 안 돼 있다. 그래서 이 세트피스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팀의 성적에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특히나 뭐 토트넘이 중위권, 중하위권 이 정도 팀이면 몰라도 1.2점으로 챔피언스리그에 가냐 못 가냐 혹은 더 위를 보면 1.2점으로 우승을 하냐 못하냐 이런 이제 순위 싸움을 할 때는 세트피스 한 골 혹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한 골을 막는 거 이걸로 승점 1점 혹은 승점 3점을 벌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순위가 바뀌면서 우승을 하거나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도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건데 토트넘이 너무나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포스테콜로 감독의 의도가 완전히 그런 거는 아닐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전술적인 부족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세트피스에 대한 대비도 토트넘이 지난 경기는 분명히 덜 되어 있었고 그런 대비가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